오늘 영상은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디딤석 3종을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인 챌린지 하면서 이지 월타일 시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내일 이지 월타일 영상, 시공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디딤석 중에 정말 예쁜 디딤석, 그리고 형님 요 자재를 제가 소개하는 자재는요, 한 번에 많이 까는 게 아니에요. 한 팔레트 갖다가 막 여기 같이 이렇게 까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재를 쓰시는 게 아니고 놓는 디딤석이에요. 발을 밟으면서 가는 디딤석으로 시공을 해야 예쁜 겁니다. 제가 추진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많은 양을 시공하면 돈만 많이 들고, 작은 공간을 시공해서 많은 공간을 시공할 수 있는 예쁜 모습, 이런 거를 만들어 가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회원님 아주 멀리서 오는 겁니다. 저희 발자국 디딤석인데 이 표면을 한 번만 잘 보십시오. 여기가 이거를 내추럴이라고 합니다. 아주 예쁘지요. 그냥 생긴 대로 돌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놈은 어떻게 시공을 하냐면 요렇게 지그재그로 요렇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또 놓고, 아이고, 또 놓고 요렇게 요렇게 하나 더 놓을까요? 자, 이 발자국 디딤석은 요렇게 놓고 요렇게 걸어가는 디딤석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10m, 20m를 시공하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디자인 특허까지 다 나 있는 거고, 또 물을 묻히면 요렇게 예쁜 색이 나옵니다. 황색은 이렇게 황색이 나오고, 이번에 저희가 옐로우색이 나와요. 보시면 굉장히 예쁠 거예요. 옐로우색이 다 나갔네. 브라운도 여기 보시면 이게 천연돌 천연 색깔이거든요. 아까 그거랑 틀리지요. 이게 천연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디자인 특허 나 있는 발자국 디딤석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님 요거는 저희 황실전주 강남콩 디딤석이에요. 요것도 저희가 디자인 특허 나 있는 건데 정말 예쁩니다. 요 안에 보면은, 와, 이거는 돌 자체가, 물을 묻혀서 해드려 볼게요. 요것도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시공하면 더 안 예뻐요. 얘는 여기가 잔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돌은 황실전주라고 굉장히 고급 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조개 같은 옷, 여기 옷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 이름이 황실전주라는 돌인데 요거를 시공해 놓으면 얘는 너무 예뻐요. 근데 금액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이렇게 물 묻었을 때 이렇게 예쁜 돌이 나오는 거예요. 예쁘지요? 요게 이제 저희 디자인 특허나 있는 강남콩 디딤석이고요. 라스트로 오늘 3종이니까 아이고, 오늘 시끄럽지요? 이제 보도블럭이 잠깐 이렇게 광고를 해드릴까요? 저희가 특별히 할인하는 보도블럭 있잖아요. 180원도 안 됩니다. 팔레트로 나갈 때는 조기가 나가는 게 있는데 요게 요즘 물량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보도블럭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잠깐 요거 하다 보니까 설명이 되네요. 형님 요거는 3종 이제 세 번째 시리즈, 요거는요 저희 TM 레드 강남콩 디딤석이에요. 보시면은 얘도 진짜 정말 예쁜 돌입니다. 이런 컬러풀한 색깔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놈도 이렇게 이렇게 시공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밟고 가는 길에 시공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전체를 시공하면, 물론 전체를 시공해도 예쁠 텐데 돈이 아깝잖아요. 얘는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있다 보면 조금 외진 길,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 아니면 뭐 강아지 키우는데 간다든지 이런 공간에 쓸 때 너무 좋습니다. 얘도 색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물 묻으면 다크, 뭐 저희가 레드라고는 하지만 약간 브라운 레드지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예쁘고, 형님 그 다음에 참고로 얘는요 처음에 사가시면 혼선이 있으시겠다. 요거 자세히 한번 비춰줘. 얘는 이런 돌에다가 원래는요 이차 요 면을 막 튀깁니다. 어떤 구슬로 그러면 요 면이 나와요. 이렇게 엠보싱 효과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저희만 특별히 이렇게 주문을 해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덜 미끄러집니다. 어떤 디딤석은 나중에 눈이 오거나 비 오면 미끌거든요. 그렇게 해서 튀겨오는 거라 요 놈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팔레트 포장했을 때 지저분한 흙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 처음에 튕긴 게 다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 놈 엠보싱 있는 것들은 내추럴은 빼고 약간 처음에 갔을 때 상태가 조금 지저분한 느낌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세 종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한 게 사실 요거는 디자인 특허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딴 데서 구하시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가격도 그닥 비싸지 않고 전체를 깐다고 했을 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 저희가 전체로 까는 거는 선호하지 않잖아요. 조금 예쁜 길, 전원주택에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하다 보면 강아지 키우고 조금 뜰에 다닐 수 있는 길을 이런 이쁜 걸로 디딤석으로 해놓으라는 뜻에서 저희가 이걸 개발해 드리는 거고요. 뭐 전체 시공하는 것보다 이쁜 공간에 놓고 거기에 다닐 수 있는 거를 했을 때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예쁜 3종 시리즈를 했고요. 회원님 내일부터 이지월타일 시공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아직 조금 덜 해서 셀프로 시공하는 영상이 내일부터 2에 들어가요. 그거 시청하면 아마 실내 인테리어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